작은 슥슥이에요. 자, 오늘 만들, 오늘 접을 색종이는 짜잔, 상자요. 상자인데 이렇게 짠, 예쁘게 데코를 할 수 있는 멋진 선물 상자를 한번 같이 접어볼 텐데요. 이렇게 짜잔. 자, 크기는, 자, 어른 손에 이 정도 크기고요. 이 뚜껑을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무언가를 꼽을 수가 있답니다. 자, 하트 장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고리를 접어서 이 속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여러 색깔이나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하트가 아니라 이 상자를 같이 한번 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는 두 장, 단면 색종이로 이렇게 두 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풀을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도 일단 풀 가위는 기본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먼저 뚜껑을, 이 뚜껑, 윗뚜껑 케이스를 먼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하는 센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 크기는 3분의 1로 할 거예요. 색종이를 그대로 이 상태에서 3분의 1로 한번 접어 볼게요. 정확한 이 3분의 1을 모르시니까, 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대충 내 눈에 보기에 3분의 1로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눌러서 위쪽만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아래쪽이 이 위쪽 선에 닿도록 조금 당겨서 이렇게 한번 접어봐요. 딱 접었을 때 여기가 딱 맞다 그러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슥슥슥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3분의 1 등분이 됐죠? 자, 이번에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한 장 펴서 뒤집어서 여기 그대로 반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가운데 여기 쓱쓱쓱 접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접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접힌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 한 반 정도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정확히 반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여기 직선, 오른쪽 직선을 맞춰서 반 정도가 됐다 싶으면 이렇게 접습니다. 슥슥. 자, 뒤집어서 뿅, 뒤쪽에도 여기도 이 위치, 위쪽 선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고 그대로 쓱쓱쓱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이 친구를 접고 이렇게 펴요. 이렇게 펴고 이 양쪽 이 부분, 이 부분 그대로 접어줍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그대로 접어줘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부분이 바로 상자의 윗부분,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이렇게 하고 이 옆쪽은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렇게. 상자처럼. 자, 가운데 이 부분은 지금 좁았다면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면 좋은데
지금 충분히 공간이 괜찮아요. 이 정도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 이 정도 크게 비슷하죠? 내가 너무 좁게 접었다 싶은 여기 좁게 접었다 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쪽만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일직선 맞춰주고 그대로 접습니다. 자, 이렇게 접고 그대로 다시 접어줘요. 이쪽에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죠? 너무 넓으면 이제 얘들을 끼울 때 이 거리가 너무 넓어지면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 좁게 하면 좋겠죠?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봐,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넓으면. 자, 일단 이 공간은 너무 넓지 않도록 이 정도 크기로만 맞춰주면 돼요. 한 1cm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얘를 펴서 자, 이 뒤쪽으로 넘겨서 여기도 3분의 1 등분을 해야 돼요. 지금 정확히 3분의 1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없죠? 자, 대충 접어봅니다. 대충 이렇게 접어서 위쪽에서 보기에 3분의 1 정도 됐다 싶으면 여기 위쪽만 살살살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펴서 이 위쪽 선에 맞춰서 얘를 당겨서 접어줘요. 자, 그리고 한번 접어봅니다. 접었을 때 이렇게 조금 많이 남으면 다시 얘를 조절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쪽만 쓱쓱쓱 접어주고 다시 펼쳐서 이 선에 맞춰서 아래쪽을 맞춰서 이제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보통 다 맞아요. 3분의 1 크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아까 다시 접었던 대로 그대로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이쪽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첫 번째 칸 다시 이렇게 여기도 접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앞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운데 지금 3분의 1 표시선이 생겼어요. 자 이제 이런 상자 케이스를 만들 건데 뒤집어서 자, 지금 가운데 부분이 여기입니다. 가운데 그리고 이 위쪽 여기에 이제 이런 주름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뒤로 돌려서.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 위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근데 지금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위치를 모르죠? 대충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런 표시선을 지금 접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높이와 이 높이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 살짝 돌려주세요. 돌려서 얘를 여기 대각선 끝부분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는데 어디까지 접냐면 살짝 내렸을 때 이 뒤쪽에 표시선이 보입니다. 이 표시선과 옆 표시선, 뒤쪽 아래 표시선이 일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고 일자로 만나고 그대로 여기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높이와 이쪽 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선은 뒤로 접어줍니다. 뒤로 표시선을 이렇게 한번 꾹꾹꾹 눌러서 표시를 해줘요. 자, 그리고 펴볼게요. 여기 요 간격과 왼쪽 간격이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 편 살짝 접었죠? 얘는 뒤집어서 접었던 그대로 접어줍니다. 여기도 이쪽 왼쪽이 일자가 돼야 돼요. 일자, 일직선으로 맞춰주고 꾹꾹꾹 눌러줘요. 자, 그럼 오른쪽도 일직선 되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뒤로 넘겨서 이제 이쪽 아래쪽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높이가, 그쵸? 자, 위쪽 여기도 똑같아요. 왼쪽으로 살짝 눕혀서 여기 대각선으로 할 건데 이쪽 십자 만나는 이 끝부분 여기 손톱으로 딱 잡아주고 그대로 내립니다. 자, 내리면서 어딜 맞춰주냐? 여기 선과 아래쪽 가로 선이 맞도록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선 뒤쪽으로 접어주는 거 알죠?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펼쳐볼게요. 짠! 요 선과 요쪽 높이가 같아졌어요. 이렇게 돌려서 얘는 그대로 뒤로 이렇게 접어줘야겠죠? 자,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왼쪽 이 선이 일직선 되도록 하고 그대로 접어줘요. 그러면 오른쪽도 일직선, 세로로 일직선 되도록 하고 그대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더 접어주고. 자,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가운데 3분의 1 지점. 가운데 정사각형이 생겼고, 테두리로 똑같은 높이가 4개가 생겼어요. 이제 박스만 접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옆쪽 라인을 이제 세울 거니까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요쪽에 지금, 요쪽은 우리가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쵸? 이쪽은 아직 안 잡혔으니까 여기도 접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그대로 대각선을 접고 여기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이쪽에도 접혀 있고 여기는 안 접혀 있으니까 여기도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접어줘요. 자, 양쪽 모두 다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이제 얘를 자, 이쪽 지금 안으로 접었잖아요. 뒤집어서 밖으로 접어야 되는데, 아까 이거 할때 같이 접어줬어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접었고, 이쪽에 다시 접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접었고, 이쪽도. 이렇게 접고. 자, 이제 다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세우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 위쪽을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데, 위쪽이 사실 조금 이 간격보다 더 넓을 수 있으니까, 여기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 정도 잘라주고, 이제 얘를 접습니다. 접을 때, 여기 선이 보이죠? 여기까지 접지 마시고, 이렇게 딱 대이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간격을 조금 띄워두고 접어도 돼요, 이렇게. 여기 간격을 살짝 두고, 이렇게 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고, 한번더 안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도, 여기 접은 표시선을 한번더 접고, 위쪽은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 정도, 조금만 잘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요. 접고, 그대로 한번 더, 안으로 쏙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위에 상자 뚜껑이 완성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풀로 붙여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풀을 발라서 그대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삼각형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풀을 발라줘요. 이렇게 해주고, 풀이 손에 안 묻도록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도 풀을 발라주고 첫 번째 칸을 먼저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쪽부터 이렇게 쏙 넣어주고 다른 쪽도 이렇게 풀이 손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먼저 완성해 봤어요. 짜잔. 예쁜 뚜껑이 완성되었죠? 자, 이제 아랫부분 통을 한번 통을 접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자, 색종이 한장더 꺼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친구도 똑같이 얘는 뒤집어서, 이번엔 뒤집어서 3분의 1 등분을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도 3분의 1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위에서 3분의 1이다 싶으면 위쪽을 살짝 접어주고 펴서 이렇게 안쪽 선에 맞춰서 접어봐요. 자, 그리고 접었을 때 거의 맞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3분의 1 등분이 되었어요. 자, 펼쳐줄게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3분의 1을 만들어 줄게요. 반대쪽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위쪽만 살짝 눌러주고 펼쳐서 위쪽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줘요, 살짝. 그리고 딱 접었을 때 맞다 싶으면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만에 성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펼쳐줘요. 자, 우리 뚜껑은 그대로 했었는데, 뚜껑이 덮이려면 아래쪽은 조금 작아야겠죠? 자, 지금,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선을 조금 그려줄게요. 지금 가운데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이고, 우리가 지금 접어야 되는 거 조금 작게 접어야 되니까 이 정도 안으로 들어와 접을 거예요. 여기도 이 정도. 자, 얘를 조금 당겨요, 위쪽으로. 자, 이렇게 살짝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이 보기에 1, 2mm 정도 위로 왔다 싶으면 이렇게 접으세요. 너무 또 많이 접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선하고 맞춰줬어요. 자, 위쪽도 살짝 아래로 당겨서. 방금 해줬던 미리만큼 조금만 이렇게 접어줘요. 보이나요? 여기 선이 조금 더, 원래 이 선인데 안으로 더 접어줬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세로도 똑같이
3분의 1 지점이고 우리가 지금 접어야 되는 선은 조금 안쪽에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얘 그대로 접으면 이 정도인데 얘를 조금 당겨줘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도 원래는 이 선이죠? 여기서 조금만 안으로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접을 거예요. 반을 접는데 첫 번째 선이 아니라 우리가 접은 건두 번째 선이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대로 쓱쓱쓱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옆에 세울 수 있는 벽면이 생기겠죠? 자, 위쪽도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또 이렇게죠? 자, 위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자, 이렇게 접었어요. 한쪽은 이렇게 펴고요. 자, 이번에도, 자, 뒤로 넘겨서. 자, 지금 가운데는 선이 두 개씩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안쪽에 있는 선이 지금 우리가 접은 진짜 선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슝슝슝슝. 자, 이쪽. 여기가 진짜 선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여기도 대각선으로 접어줄 거예요. 살짝 돌려서 이 대각선 표시선만큼 여기 끝부분에 손을 놓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부분 접어야죠. 슥슥 표시선 만들어주고 다음 왼쪽 아래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표시선을 접어주고 자, 이쪽도 여기만 표시선. 마지막 오른쪽 아래 이렇게 해서 표시선을 접어줬어요. 자, 이제 뒤집어서 자, 여기 그대로 이렇게 여기 양면을 세우고 여기는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얘를 그대로 아래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붙여주고요. 자, 반대도 이렇게 이렇게 접고요. 그대로 접어서 안쪽에 붙여줄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붙여주진 않고 접어봤어요. 이제 풀로 마무리를 풀로 여기 삼각형 보이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발라주고 위쪽 발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풀칠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쪽부터 잡아서 꾹꾹꾹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여기 이렇게 풀칠을 한 다음 간단하죠?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 상자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위쪽 뚜껑을 살짝 끼워 볼게요. 짜잔. 이렇게 딱 맞아요.
너무 예쁜 상자가 완성되었죠? 이렇게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상자에 여러 가지 선물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핀이나 우리 실핀 같은 거 우리 어머니나 선생님들도 많이 하실 건데 실핀도 보관 가능하고 귀걸이도 보관 가능하고 또 나만의 액세서리나 아니면 단추 같은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물건들을 여기 이렇게 보관해서 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 초록색 상자는 단추 빨강 상자는 내 소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다 하면 짜잔 이런 장식을 만들어서 꼽아주는 거죠. 자 오늘은 정사각형 소품 상자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예쁘게 꾸며서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모두 완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도 많이 신청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쁜 선물 소품 상자를 한번 접어봤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쁜 상자에다가 무언가를 담아서 한번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